황제의 침소에 또다시 나타난 자객. 정말 자객의 정체는 왕소인 걸까? 그런데 왜 폐하가 아니어서 놀랬는가? 왕규! 자객의 정체는 놀랍게도 대광 왕규였다. 대체 어떻게? 아이고 참,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? 함정에 빠지신 거지요. 우리 어찌 내가 올 줄 알고? 끝까지 이 최지몽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? 어머, 자신감 정말 대단하시네. 그런 분이 어찌 그런 말실수를 하셨대? 지방으로 가면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? 아, 그냥 금일로 파견을 보내시죠. 아니, 어찌 금일 파견을 보낸단 말인가? 그러다가 또 폐하 침수에 쳐들어가면 대강어른이 책임지실 거예요? 그게 무슨 걱정인가? 침수에서 직접 자객을 베어내신 폐하 아니신가? 큰 문제는 없을 것이네. 그게 무슨... 폐하께서 직접 자객을 죽인 걸 아는 사람은 딱 4명. 황제 폐하 저, 그리고 그날 죽은 내관과 습격한 괴한. 헌데 대광어른은 그 사실을 어찌 알았을까? 하늘이 알려줬을까? 아님 꿈에서 보았을까? 그거야 당연히 직접 봤으니까 알겠지. 네 놈이 바로 그 괴한이니까. 고작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쌓인 공이 다 실패했구나. 어찌 그런 짓을 벌인 것이냐?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자가 어찌 한둘인 줄 아십니까? 누군가 뺏을 그 자리를 내가 먼저 갖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? 뭐라?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이. 여봐라, 당장 이 역자를 끌고 가. 파옥시키도록 하라. 예. 최지몽의 책략으로 황제를 죽이려던 왕규의 난이 제압된 것이다. 전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황자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던 왕속, 그는 왜 최지몽의 계획에 동참했던 걸까? 최지몽, 헌데 왕소는 어찌 이 일에 도움을 준 것이냐? 저 녀석은 날 도울 리가 없는데. 그거야? 왕소의 초대를 받았던 최지몽. 헌데 요즘 폐하께서는 어디에 머무르시나? 순간 왕소의 함정을 알게 된 최지몽,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 걸까? 왕소 전하, 이 아이들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자네가 이리 기쁘다니 다행이구만. 자, 한 잔 합세. 이번엔 자네의 점괘가 틀렸구만. 난 황제를 죽이려 한 적이 없으니. 내가 왜? 어차피 조만간 황제에 오르리라. 바로 나일 텐데 말이야. 그런 생각이셨구나. 아니, 어떻게? 내가
먹으면 극독을 탔는데. 극독이면 뭐 어떻습니까? 안 먹으면 그만이지요. 이거 제 목숨값에 황제 폐하의 목숨값까지 갚으셔야 될 빚이 꽤 될 것 같은데요. 왕소가 최지몽에게 약점을 잡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. 내 자네가 있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. 참으로 고맙네. 뭐 제가 다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뭐. 헌데 폐하, 약조하신 것은 잊지 않으셨겠지요? 그래 알겠네. 내 미리 말해둘 터이니 원하는 장신구 마음껏 골라보게나. 엄마. 엄마. 최지몽, 내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는가? 부탁 말씀이십니까? 이번엔 나를 도와 이 나라와 내 목숨을 구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황제가 즉위하더라도 그 옆에서 충심을 다하며 이 나라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? 폐하께선 절 뭘로 보시고? 전 이 고려를 위해 태어났고 이 고려를 위해 죽을 몸입니다.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심으로 황제 폐하를 모실 거라고요. 황제까지 구한 최지몽. 그는 이후 여섯 명의 황제를 보필하며 육조 원로라는 고려의 명책사로 길이 기록되고 있다.